안녕하세요. 공중기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양양군에 있는 낙산 해수욕장의 바로 코앞에 있는 브라운스톤이라는 생활형 숙박시설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형도를 보면은 지하 6층에서 지상 29층 건물입니다. 총 233실을 갖다 분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추천을 좀 일단 해드리고 싶다면은 여기 그 펜트하우스를 갖다 일단은 가장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펜트하우스를 갖다 분양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브라운스톤은 이제 낙산 도립공원 지정이 41년 만에 해제가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개발을 갖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 그 낙산해수욕장 이제 여기가 처음 이제 낙산해수욕장 바로 이제 초입에 브라운스톤이 이제 그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그 뒤로 이제 계속 여섯 개가 나래비로 계속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큰 이제 특장점은 이렇게 영구 오션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가능하냐?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이 주차장을 갖다 양양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구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바다인데 바다에 이제 맞은편 이쪽 바다를 갖다 영구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여기가 이제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 집중적으로 먼저 분양을 갖다 받으신다면은 앞으로 프리미엄 즉 필요를 갖다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내 1위 업체 핸디즈가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선 하셔도 좋죠. 핸디즈 유명하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제 교통편은 이제 양양 고속도로에서 서울에서 한 90분이면 도착하고요. 동서고속화 철도랑 양양국제공항이 확대 개편돼가지고 운행을 갖다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 3층에 있는 인피니트 풀, 굉장히 여기가 좋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인피니트 풀이 있는 브라운스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은 상가인데요. 상가도 동시 분양한다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이제는 그 샘플하우스 즉 유니트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유니트 즉 샘플하우스를 보시겠습니다. 투룸인데요. 들어보시죠.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에 보시면 이렇게 통창으로 돼가지고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개인 프라이빗 풀이 있습니다. 거실에 이게 있다는 게 굉장한 거죠. 그리고 부장님 이렇게 쭉 더 와주세요. 들어오시면은 이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도 굉장히 운치 있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에도 저렇게 넓은 테라스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랑 그 생활형 숙박시설의 큰 차이점이 취사를 갖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가름인데 여기는 생활용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싱크볼이 있는데 싱크볼도 깊어가지고 일하기가 편하고요. 뭐 삼성이 만든 세계적인 제품 비스코프 냉장고가 이렇게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밑에는 물론 냉동실이고요. 식탁이 있는데 이 식탁은 이제 약간 고급진 그런 세라믹 상판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게 한쪽으로는 통창으로 해놨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강남 서초에서 굉장히 그 하나의 트렌드인데 욕실을 갖다 이제 선순환 구조로 만들고 불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불용으로 만들었는데요. 건식 세면대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세탁기가 또 있네요. 깜찍하게. 그리고 이제 작지만 이렇게 욕조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양변기가 있고요. 여기 양변기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방을 갖다 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투룸입니다. 그리고 이건 월패드입니다. 월패드 웬만한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는 다 쓰는 월패드. 그리고 거실에 있는 화장실 들어가시면은 여기 좌변기가 있고, 부장님이 건식 세면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현관 입구에는 이렇게 옷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옷장이고 여기 수납 공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예, 브라운스톤 양양 잘 보셨나요? 지금 분양이 초기이기 때문에 펜트하우스도 지금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전화를 주시면요. 그리고 이 투룸도 분양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전화를 주셔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양 브라운스톤. 예, 지금 낙산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조감도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낙산에 비해서 막힘없는. 예, 지금 이게 아까 보신 게 펜트하우스입니다. 이걸 갖다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